인생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시가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시험 후에 취업이라는 어려움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취업만 하면 됩니까? 승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결혼이라는 큰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결혼하면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또 취업한 사람은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다니 하면서 힘든 갈등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나를 잘 따르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사춘기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녀 양육하기가 진짜 힘들다라고 헉헉대다가 은퇴를 합니다.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서 손주를 맡기는 그 손주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뻐하며 안아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만 잘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든 어려움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다 지나고 보면 언제가 기억나냐면 가장 힘든 순간이 기억납니다. 참 쉬운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기억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에는 부모와 형들에게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잘했다고 박수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니 온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고생 끝이 되었구나 생각했지만 결국 골리앗으로 인하여 인기를 얻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울의 손에 죽을 위기가 그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몰골이 엉망입니다. 아니 나 혼자 도망치기도 힘든데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쳐야 되는 위기 속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계속된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해야 한다고 계속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국방력도 튼튼해서 굳이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밧세바를 만남으로 범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제 인생의 노년이 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노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니 헉헉대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다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압살롬 아들의 쿠데타를 보면서 동족 중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아픔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자기를 호위를 맡길 만큼 동족에게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외롭고 비참한 시간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힘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낙심 가운데 서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가정을 다 열어보면 다 어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몸부림 속에 서가는 많은 시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가 믹담시 황금시인데 이때는 언제 그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 할 때 전성기였을 것이다.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윗 왕궁이 최고의 아름다움에 섰을 때 전성기의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시는 생명의 위협을 앞두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기록한 시가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믹담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때 기록한 시, 그때 떠올리는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것은 완료형을 말합니다. 이미 생명의 위협을 만났을 때 이미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피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피하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미 제가 몸을 피했으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떠난 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다윗이 1절 2절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요?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내 인생의 구구절절이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 한 분이면 되던가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 인생에 고백하는 말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 몸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제법 눈에 띌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법 있고 우리 자녀들이 좀 승승장구하여 화목한 일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빌딩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생각해 보면 굳이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없애도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몸에는 힘이 쫙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내 몸에 힘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그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는데 오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몸에 힘을 쫙 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힘도 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힘도 뺐습니다. 군사력도 다 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순간에 서 있는 사람도 내 몸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한번 딱 보면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내게 보내주신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이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생각해 보면 실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하나님이 내게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서로 귀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옆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곁에 예배하게 해주신 많은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늘 성경 3절에는 모든 나의 즐거움이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예배 드릴 때 함께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즐거움을 보태주시고 가증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 우리와 함께 합시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는데 도망자 옆에 600명이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60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고 사울에 쫓긴 바 되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꼭 필요하여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바로 옆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사람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세상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실 때는 그들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겠지만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우상 숭배 가운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내 마음에는 까칠까칠하고 내 마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이 존귀하고 그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는 것은 기업을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허락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했던 지역, 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게 맞추어준 공간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족이라고 이름을 묶어준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의 직장이 아름답고 내가 서에 있는 사명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거예요. 너에게는 이 구역이 딱 맞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이 집 괜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덤으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내게 알맞기 위해서 주어진 구역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줄로 재어지운 구역은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진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가정에 진짜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형제들, 예배하는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까? 네,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1등이 하나님이신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줄로 지어진 구역, 자꾸 옆에 가정에 보니까 저 가정은 참 행복해. 근데 우리 가정은 매일 싸워. 하나님, 우리 가정 참 안 되겠습니다.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1등이신 것을 놓치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1등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줄 때 그 성도들을 이쁘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가정과 구역과 직장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과 기업의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꾸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술자리에 매일 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노름하는 자리에 가 있고, 죄악된 길을 가졌을 때 여러분 단호히 이걸 거부하고 새로운 길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았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흉년 때문에 풍부한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십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자리가 있는데, 그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되었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갔을 때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세의 자리를 넘나들면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냐, 모세만 선지자냐 하면서 모세에게 공격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병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가졌습니다. 아방은 나봇에게 준 포도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닌데 그것 빼앗으려 하다가 최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비전이 없으니 내게 유산을 주시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게 오겠습니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훈계라는 방법입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내 몸에 힘이 안 빠지는 사람에게 자꾸 몸을 흔들어서 내 몸에 힘을 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에게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훈계받는 귀는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다윗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생에 1등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딪힘이 없이 자꾸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라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왕이 굳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 있습니까? 저 나단 선지자를 포박하라, 감옥에 갔두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충돌되고 충격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싫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요? 다윗 왕은 나단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엎어졌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들리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1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충격이 없으면 고난이라는 방법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계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밤마다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는 이 양심이라는 말을 신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장. 신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피 안에 있는 온몸의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걸러내는 일을 신장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투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온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쫙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출을 못하고 그 기능이 딱 망가지니까 매일 기계에 의존해서 그걸 걸러줘야 되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밤마다 양심이, 밤마다 신장이 신장의 기능을 해야 한다. 밤마다 영적인 신장이 자꾸 우리의 몸에 돌아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났을 때 밤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가만히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았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만남을 했냐? 나는 성령께서 내게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온전히 긁어내지 못하면 영적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마다 신장이 나를 노폐물을 걸러내듯이 우리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올바로 잘 살았습니까? 저는 올바로 산 백성 맞습니까?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투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투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TV 채널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심을 걸러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내 양심은 계속하여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밤마다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영역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책을 살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책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방을 볼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들이 혹시 주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TV의 채널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는 일에 내가 그 프로그램에 내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침실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폭력이라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정에 난무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의 모든 열쇠,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열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쇠를 주님께 맡길 때니까 주님이 내 양심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신장 기능을 발휘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죄악의 노폐물들을 완전히 쓸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밤마다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입술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왕으로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인생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양심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 될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아멘. 자,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면 나의 마음과 영과 육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함을 주는데, 그 행복함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기쁘다. 영혼이 즐겁다. 육체가 안전하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행복함이 아니죠. 아무리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등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내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게 해주십니다. 내 영은 즐겁게 해주시고 육체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1등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죄악의 지옥에 불에 던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하죠? 어떤 사람이 배신하죠? 여러분이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 당한 사람한테 배신했다고 말을 하나요? 안 합니다. 속았다 그러죠.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다섯 명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다섯 명 한번 이름을, 가족도 좋고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떠올렸습니까? 그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사람, 그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저 사람이 나를 꼭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배신당해. 그렇죠. 배신당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1등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셔서 생명의 길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왼손이 여러분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놓아보세요. 쉽게 놓을 수 있죠.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꼭 붙잡고 있다가 놓고 싶으면 탁! 이게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하지만 놓고 싶으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왼손이 사람이고 오른손이 하나님이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보십시오. 잡고 흔들어보십시오. 빠질 수 있습니까? 못 빠집니까? 못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첫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서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내 손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어요. 어떤 부러움도 없는 왕이 그의 입술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훈계로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저 천국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동행하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